세계 시장에서 K조선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조선사는 대규모 수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과 경쟁하던 중국과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아닙니다. 특히나 잇단 좌초사고와 건조 지연 등으로 기술력과 품질 논란을 자초하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일본의 위상은 바닥에 곤두박질 쳐졌죠. 올 3월에 전 세계 무역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고로 이집트는 하루 16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며 전 세계 해운산업은 매일 약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하루 세계 무역량의 10% 이상이 지나는 세계 최대 물류 요충지로 평균 수심 22m 정도에 폭은 200m 정도여서 대형 화물선이 지나가기엔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항행하는 건 이곳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최단 항로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선박들은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돌아 9,000km를 항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에버 기브노는 말레이시아 탄중 텔레파스 항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버 기브노는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중 수에즈 운하의 입구에 위치한 수에즈 항구를 경유한 뒤 수에즈 운하 남측 입구에서 선수와 선미가 대각선으로 수로 전체를 막으며 좌초하게 되는데요. 사고 이후로는 과속과 미숙 운전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와 선박 운영사인 에버그린 해운 그리고 소유사인 일본 쇼에이 기선 사이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죠. 쇼에이 기선은 제조사 이마바리 조선의 자회사로 사실상 이마바리 조선이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역사상 둘도 없을 최대 규모의 운하 봉쇄 상태여서 수십여 척의 운송 선박들이 일주일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초대형선인 에버기브노가 운하 출입구도 아닌 수로 중간을 가로로 떡하니 막아버리는 바람에 운하가 양방향 통제되면서 지중해와 홍해 양쪽에서는 선박 200척 이상이 발이 묶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추후 이집트 정부는 에버기브노의 사고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선박 좌초로 인한 피해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쇼헤이 기선과 모회사 아마바리 조선 모두 수백억 달러의 배상을 떠안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바리 조선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으로 정확한 그룹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바리 조선 단독 자산을 추정하면 7천억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쇼에이 기선은 표면상 자본금이 6천만 엔이지만 실제 순 자산은 1천억 엔을 밑도는 정도로 추측되었는데요. 하지만 쇼에이 기생과 보험사 측은 이집트가 제시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죠. 물론 일본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이 좌초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천국의 섬으로 불린 아프리카 인도양의 모리셔스가 검은 오염 물질에 휩싸여 신음하는 모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해안에 접근하던 일본 해운사 쇼센미스의 소속 화물선 와카시오호가 산호초에 부딪혀 좌초하면서 1000톤 이상의 원유를 쏟아낸 탓인데요. 이 사고로 모리셔스가 자랑하던 블루라군은 기름에 뒤덮였고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면에 부유하던 기름은 겨우 회수했지만 30km에 이르는 해안가에 표착된 기름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죠. 이 선박을 만든 회사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사고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다른 6척의 자매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려 5척에서 결함이 발견돼 커다란 논란이 일었죠. 이를 계기로 일본 선박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수에즈 운하에서 큰 사고를 쳐놓고 반성은커녕 배째라는 식의 일본 태도에 깊이 빠기친 이집트는 보란듯이 한국과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을 만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삼성중공업의 수에즈 운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한 지 4일 만에 나타난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컸는데요. 박 의장은 LCC 대통령에게 조선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에즈 운하청장에게 한국의 조선 사업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라비 청장은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잘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죠. 그리고 약 4일 만에 이집트 측에서의 MOU 체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에즈 운하에 이집트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수에즈 운하청에 한국 기업이 입찰한 첫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에 많은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각국의 조선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여파로 심각한 수주 가뭄을 겪었습니다. 각국의 국경이 봉쇄돼 인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해 산유국 경기가 나빠졌고 이로 인해 선박 신규 발주 등이 지연된 탓이었죠. 하지만 국가별 수주 실적을 보면 한국 조선사의 활약은 특히나 눈에 띕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은 전 세계 발주 물량 가운데 42.5%인 819만 CGT를 수주하며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이 794만 CGT로 2위에 올랐고 3위 일본의 수주 물량은 137만 CGT에 머물렀죠. 특히 한 척당 가격이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한국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선박 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353척을 수주한 중국의 145달러보다 187척을 수주한 한국의 183억 달러가 더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LNG 운반선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까지도 한국을 못 따라간다며 발주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특히 세계 조선 1위 국가였던 일본은 LNG, LPG 선박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은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 건조를 현대 미포조선에 맡겼습니다. 암모니아 레디는 LNG, LPG 등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게 설계한 선박을 말하는데요.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LPG 선박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이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죠.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일본 국적 선사들로부터 총 11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주 선종은 LNG선 5척, LPG 운반선 4척, 탱커 2척 순으로 LNG선들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쓰이 OSK 상선 대우조상 해양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죠. 건조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한국에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LNG선은 운항 시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 선사들의 LNG선 발주부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아틱 LNG2 프로젝트에 모두 투입되는데 이러한 세빙선들은 대우조선 해양 등 한국의 빅3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본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 선사들의 러브콜도 이어지는데요. 중국 선사들은 지난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이 한 척도 없었으나 최근에는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 역시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데 자국 조선소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해양엔 해외 선사들로부터 공동 연구 개발하자는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만큼 한국 조선사가 만든 선박을 원하는 용선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조선업계 1위였던 일본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씁쓸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실하게 선박을 건조하는 건 처치하고라도 더 이상 해양에서 좌초되거나 기름을 들이붓는 등 큰 사고나 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